안녕하십니까, 눈먼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관입니다. 잘 쉬셨습니까? 네. 하여튼 이번 시간 뭐예요? 뉴스 논평. 아, 뉴스 논평이에요. 우리 화난 얼굴과 화난 얼굴 두 개를 볼수 있는. 또 우리 조관이 또 맛있게 다좀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는 잘 타는 것 같아. 황금 배합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저기 우리나라 믹스 커피가 배합 비율 최고라고 아주 그냥 외국인들도 그냥 한번 맛보면은 그냥 아, 조간이 탄거 아니야? 믹스 커피. 아, 네. 아까 그 하도 논평하다가 열 받아가지고 많이 벗었는데 뭔지 알겠습니다. 아, 이거 날도 추운데 청춘이에요. 옷도 벗고. 자, 뉴스 논평 두 번째는 뭐냐면 대기업 물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제한하는 배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니까 저게 그 대기업이 자기네들 물류회사, 계열사 물류회사에다가 저기 일감을 갖다가 몰빵하지 마라.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 얘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발의된 거는 뭐냐면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 비율이 30% 이상인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연 매출 10% 이내에서 해운 사업 발전 부담금을 누가 징수해가지고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부담금으로 물류 시장의 공정화와 배분법 경쟁력 강화에 온갖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라. 그러니까 그 대기업의 자회사인 그 대기업의 자회사인 그 물류 회사가 그 자기네들이 취급한 물량의 30% 이상이 자기 계열사의 물건을 갖다 운반하게 되면 연 매출 10% 이내에서 돈을 삥 뜯어서 나눠주자라든지 그거 가지고 딴데 쓰자 뭐 이런 아니, 우리 컨셉이 나는 삥 뜯고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예. 조가는 표준말과 훌륭한 단어를 선택하는 걸로 우리가 아까도 컨셉을 정했는데 삥이 뭐니 삥이. 아 근데 저게 제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what? 이게 또그 거래 비율이 30% 31%인 경우도 있고 29%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 31%가 되게 되면 부담금을 징수 대상이 되는데 31%가 됐을 때 29%. 그러니까 31%가 됐을 때연 매출 10% 갖다 다 징수를 하는 거예요? 과징 내에서니까. 그러니까 아10% 내에서 얼마인지 모르겠어. 얼마인지는 사실 모르겠 내가 이거 배정안을 좀 알아보려고 이거 발의한 국회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려고 하다가 예. 공사 다 망하여 안 했지. 공사가 다 망했어요. 하여튼 좋은 말은 다 했어요. 상생협력, 뭐. 아, 시장 일단은 공정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 그러면 일단은 그 물류 자회사, 대기업 소속인 물류회사가 자기네들 대기업 물건을 다 가져가지 물건을 갖다 다 말고, 가져가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일정 정도만 가져가고, 예. 나머지는 중소물류기업한테 그 운송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네. 이렇게 읽히잖아요, 그죠? 일단은 왜 그렇게 읽히는 그렇게 거죠? 읽히잖아. 네. 근데 사실은 와,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눈먼카고님 풍선 효과 여기다 찌르면 옆에서 터지고 막뭐 그런 거 얘기를 하시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그 이제 요거와 관계되는 게또 뭐냐면 공정거래법에는 30% 이상을 시점은 문제가 되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 이게 공정하지 않다, 일감 몰아주기다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상속세 관계되는 법에도 네. 30% 이상을 하게 되면 또 상속세를 또뭐 이렇게 내야 되는 뭐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이게 위장 상속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두 법하고 또 해운법하고는 조금 달라 느낌이. 예. 이제 뭐가 다른지 봅시다. 일단 나는 반댈세. 나는 반댈세.
이때까지 몇번안 했지만 계속 반대만 해오고 나는 반댈세. 세상을 볼때 긍정적으로 보는 자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해운법 개정인가 말이야.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 거냐고, 누구를. 일단은 해운법 개정할 때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라고 돼 있으니까 대중소기업 모두를 위한. 아니, 대는 아니겠고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했겠지. 그렇겠죠. 왜냐면 대한테는 약간 제한을 둔 거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누구를 위한 거냐고.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중소물류기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지. 예. 몰라, 이돈 받아가지고. 아, 돈도 안 받지. 돈도 안 주지. 왜 돈을 주겠어, 대기업에서. 내가 돈 받아서 나눠주든가 하려고 했는데 돈을 안 아, 줘. 그러면 이제 대기업이 부담금을 피해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30% 이하로 줄이면 될거 아니야. 그게 그러면은 30% 이하로 줄일 방법 두 아니, 가지가 있어. 30%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물량을 물량을 줄이는 떼줄 게 있고, 예. 두 번째는 뭐야? 다른 거를 키우면 될거 아니야. 어려운 말로. 대기업 2PL, 물류자산을 보통 2PL이라 그러는데, 대기업 2PL은 그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분모를 키우는 거야. 분모를 키우고 분자는 손안 대겠다. 그렇지. 그런 뭐 방법이 있었나? 2PL은 뭐냐면, 1PL은 그 회사가 직접 물류라면 1PL이고, 2PL은 자회사를 자회사가 하면 2PL이고, 3PL은 제3자. 아무 관계 없는 애들이 하면 3PL이야. 그러니까 보통, 아까 그 중소기업 물류회사는 3PL이 되겠죠.3PL이 되겠지. 근데 이제 2PL 안에 3PL 부서가 있는 2PL 안에 3PL. 아, 거야. 그래서 3PL을 확장을 시키는 거구만. 2PL 있으면, 2PL 안에는 그룹사 물건을 다루는 팀이 있고, 팀이 있고, 비그룹사 물건을 다루는 팀이 있는 거야. 아, 3PL 부서에서는 영업 겁나게 뛰겠네. 영업을 겁나게 근데 뛰어가지고 뛰기만 하겠니? 엄청 쪼오겠지. 또 싸게 하게 싸게 막 넣겠네. 막 쪼지. 뭐해? 내야지. 어차피 목소리 들어보니까 많이 쪼으셨던 것 같아. 아, 느낌이 와. 밑에서 내가 일을 안 해봤지만 느낌이 와. 만약에 네. 이 내부 거래 비율이 70% 이상이 되면은 처벌한다 그러면 네. 이 3PL 영업을 많이 안 해도 아, 돼. 많이 안 좋아도 된다. 근데 30%가 돼버리면 네. 3배 이상을 다른 걸 해야지 30% 이상이 될거 아니야. 아, 그래서 이제 더 쪼는 거야. 넘은 가구님 말로는 그렇게 쪼다 보니까는 그 3PL 부서에 있는 직원들 힘들고 또 중소물류업체 것도 물량도 가지고 오니까 저기 물류업체 더 힘들어지고 뭐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법을 발의한 사람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딱 들으면, 아, 대기업 물량을 중소기업들이 운송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자는 취지구나. 만약에 그걸 안 하면 부담금을 징수해가지고 좋은 데 쓰자는 얘기구나 라고 읽히지만, 예. 이 업계에 근무하는 중소물류 회사들은 딱 이걸 보는 순간, 아이고, 또 대기업들 분모 키우려고 내 것도 뺏으러 오겠네. 이러는 거야. 하나만 보고 둘은 못 봤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옛날에 저 2PL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은 네. 큰 대기업들을 공격을 했어요. 왜냐면 아까 70% 60% 하면은 굳이 많이 안 해야 되니까 나도 이게 표현이 있지. 잔챙이들을 찾아가 이랬는데, 예. 요즘은 조그만 모여서 다 찾아간다는 거야, 쟤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할인점이 있고 대형마트가 있고 동네 구멍가게가 있잖아. 그래서 지금, 아, 나도 웬만하면은, 그, 눈먼카구님 얘기하면 그게 난 반댈세. 난 반댈세 하고 싶은데. 아, 저도 이게 조금 그 요즘에 그 고용 문제도 있고 중소기업 청년 창업 이런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물류 쪽으로도 새로운 업체, 새로운 창업 기업들 혁신적인 아이디어 나오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맥이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대기업들이 또 저가로 와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예. 그러면, 대기업 물류 자회사는 자기 그룹사 물건을 중소 물류기사에 아예 안 줘. 지가 다 해. 지가 다 하면서 밑에 나머지를 더 키워.
퍼센트가 줄면 또더 키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사실 그룹사 물건을 운송하면서 마진을 많이 챙긴단 말이야. 그렇죠. 이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 가니까 이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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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잖아.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저 퍼센트를 높이기 줄이기 위해서 분모를 키울 때는 노마진을 해도 된단 말이야. 노마진으로도. 그러니까 내가 팀장이야. 3PL 부서 팀장이야. 조광 그냥 돈돈으로 가지고 와. 지금 네가 안 남기면 어때? 우리 여기서 다 남긴다고. 뭐돈 벌라고 그래. 그냥 갖고 와. 이렇게 할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럼 조간에 가가지고 그냥 우리 이게 받았는데 합시다.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원래 운송하던 중소물류회사는 그돈 벌어서 지금 월급 주고 관리비 주고 뭐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노마진 하면 안 되잖아. 경쟁이 되겠냐고. 안 되잖아. 심지어는 또 어떻게 하겠어? 어느 정도 적자도 봐도 돼. 그냥 좀 싸게 해서 갖고 와라. 야, 이분 딸이 왜 이렇게 작냐? 우리 뽀뽀하지 말고 좀 싸게 해줘라. 그러니까 우리 법에 30% 걸리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저 위에서 혼나. 저 부담감이 더 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상식 생각하면은 부담금보다 적은 정도의 적자도 감수하고 갖고 온다는 거지. 그것도 있겠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웬만큼 큰 데만 갔었어. 근데 자꾸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니까 더 작은 데로 가는 거야, 이제. Understand?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있었어요. 해외에는 뭐 DHL이나 뭐 펜앤나겔이나 뭐 이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물류회사가 네. 한국은 없지 않냐? 네네. 중소 물류회사에서 되겠니?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한번 해야지. 그러려면 대기업 물류자회사를 키워야 됩니다. 이런 말을 또 해요. 그래요? 뭐 틀린 말인가? 근데 이 말이 DJ 정부 때부터 있었던 말이야. 그럼 얼마에 우선 뭐그 20년 된 얘기잖아. 그렇죠. 근데 아직도 없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물류회사가 한국에는. 눈목하고 님이 펄포딩하고 들어보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런 저 글로벌 경쟁력 이런 말은 사실은 다 재벌들 그냥 봐주기 위한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거야. 멋있잖아, 글로벌 경쟁력. 손에서 한번 밀어줍시다. 좀 가라앉히시고. 최근에 재밌는 일이 있다. 뭐야? 요즘 돈이 막 올라가잖아. 예. 스페이스 없잖아. 예. 아까 얘기했지만 이 분모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온돈 또는 어느 정도의 덤핑도 하면서 물량 막 확보했잖아 지금. 네네. 근데 요즘 물량 많으면 고민이 많겠다는 생각 들죠. 스페이스 없으니까. 그렇죠. 손사가 스페이스를 안 주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거는 좋은 계약이니까 운임이 쌀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운임 싸면은 스페이스 안 주고 컨테이너 안 주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스페이스를 받고 컨테이너를 받을 수 있지? 대량 물량 아닌 것처럼. 아니. 대량 물량이지만 프리미엄을 더 내줘야지 그렇죠. 맞아. 컨테이너도 주고 줄거 아니야. 하지만 충분하게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그 그룹사 물량을 소화하기도 힘든 거야. 그럼 이제 그룹사에서 수출하는 사람이 이럴 거 아니야, 물류회사한테. 야, 우리 거에 다뭐 싫어. 좀 실어줘. 그럴 거 아니야, 또 이제.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비계열사 물량을 이제 소화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겠지. 아니면 돈을 더 내고 비계열사 물량을 실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룹사 물량은 돈더 내고 실어도 돼. 어차피 이 주머니니까. 근데 비계열사 이거 분모 키우기 위해서 덤핑돼서 갖고 왔던 물량을 보생돈을 더 주고 실으려면은 안 되겠죠? 안 되겠네. 그래서 토해내는 거야. 아이고. 그럼 이제 이게
이 업계에서 또 신뢰가 깨져버리잖아. 그렇죠. 내년에 이제 장사 못 하겠지. 그래서 좋겠네. 그래서 그내 아는 사람은 그 대기업 그 물류자회사하고 경쟁이 된 거야. 어떤 하나 화물 때문에. 원래 이 친구가 이걸 오랫동안 운송했는데 이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딱 찍고 이제 그걸 가져와야겠다 뭐, 맘먹은 거야. 네. 항상 얘가 우린 낸 거보다 싸게 오파는 거야. 싸게 싸게. 왜냐면 시장 운임이 있으니까 대충 요 정도면 싸다는 거 알잖아. 네. 항상 그걸 싸게 딱 오파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무리해서 따라갔어. 계속 따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똔똔. 약간의 적자도 감수하면서. 왜냐면 다음에 또 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 관계를 끊으면 안 되니까. 하다가 안 되겠다 하고 이제 포기를 해버렸어. 그냥 자기도 못 버티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와서 다시 되돌아왔구나. 그런데 2개월 이게 3개월 지나가지고 상황이 역전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지. 그 조그만 회사 그 어떻게 그걸 마이너스를 다 부담하겠어. 근데 고맙게도 그 대기업이 다 부담해버린 건지. 그러다가 이 대기업도 이제 더 이상 부담할 수 없으니까 토해낸 거야. 그래서 다시 이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야. 거기서 포기했다. 당신 회사에서 하시라. 아, 그러면 그러니까 얘 뭐라 하겠어, 이제. 아이고, 옛날처럼 그 운임을 이제 못하는데요. 운임 더 내야 되는데요. 근데 이 회사는 이미 알고 있잖아. 그 대기업이 포기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에 맞는 운임을 주는 거야.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 지금. 재밌네. 별로 재미없을 줄 알고 들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그게 아니고 이런 해법 개정안 좀 하지 말라고 좀. 차라리 그냥 우리 업계에서 뭐라 그러냐면 대기업 물류 자회사는 대기업 그만 해라 그냥. 잔챙이들 쪽 하지 말고. 대기업끼리 막 그걸 다 하면은 그것도 법 아니 위반이고 아니 그룹사. 그룹사건만 하면 위반 아니에요? 그러면 그룹사 수출 물량의 30%만 해라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라고. 뭐몇 퍼센트 이상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룹사 수출 물량의 30%만 물류자회사한테 줘라. 이러면 자연스럽게 70%가 딴데갈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애매하게 그냥 비율로만 비율로만 얘기하니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그 대형 할인점이 일주일, 한 달에 두번 영업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일요일 날. 네네. 그런 것처럼 하면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물론 뭐 글로벌 경쟁력 때문에 점점 중소 물류기업이 힘들어지고 도태되고 뭐 이러면 할수 없어. 할수 없지만 이런 이상한 법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걔들이 그냥 그쪽으로 탁 침투하는 이런 걸좀 하지 말게 하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큰 문을 가라앉히고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내가 왜 반대냐 했죠? 반대. 가끔씩 이게 또그 수긍이 갈 때도 있네. 아이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